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희귀 자료 6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박봉을 쪼개 자료를 수집해왔는데 이 공무원의 남은 꿈은 무엇일까요? 구준태 기자입니다.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오래된 담배들이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근대 문예 전문지 창간호와 이은상 시인의 충북 여행기도 눈길을 끕니다. 조선시대 인체도와 버선을 만들 때 쓰던 버선본. 19세기 문의군 주민들의 호적표도 이채롭습니다. 충청도를 공청도로 표기한 조선시대 지도와 대한제국이 제작한 대한전도도 희귀 자료입니다. 대한제국 학부에서 발행한 지도입니다. 저 지도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도입한 아주 의미 있는 최근세 지도입니다. 청주 직지국제 페스티벌을 통해 공개된 지역신문 창간호와 고대소설, 한글 자료 등은 모두 650점. 수집가 남효섭 씨가 38년 동안 수집해온 자료 중 일부입니다. 청주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 씨는 귀한 자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 평생의 업이 됐다고 말합니다. 국내외를 다니며 수집한 자료는 컨테이너 박스 두 개와 가건물 창고 한 동을 채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한 달치 월급을 선뜻 주고 책을 사는 등 아파트 몇 채 값이 들었지만 여전히 자료 수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총재 없는 자료를 타지방에 가서 수집했을 때 아, 나도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효섭 씨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게 평생의 꿈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